네, 안녕하십니까. 애착과 하늘물박입니다. 찾아가는 출장 방문 서비스. 네, 여러분. 지난번에 루바망 부화법, 뭐, MA5 부화법이 있었죠? 루바망이 부화를 하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바망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프 블랙 블루라고 써놨죠? 밑에 했더니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런 MA5 어느 정도 키웠죠. 이 친구들은 같이 이제 성어들하고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안에 있는 성어들을 이제 바깥에서 풀어주고 여기 있는 치어들을 제가 이제 잡겠습니다. 잡아서 요 MA5 부화통에다 따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렇게 바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바가지에다 여기 있는 물과 어미들을 퍼서 다시 이 바가지에다 넣겠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조그만 바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아까 물을 이렇게 푸겠습니다. 물을 퍼서, 아이고, 좀 작군요. 바가지가 안 들어가갖고요. 종이컵으로 쓰겠습니다. 종이컵으로 퍼서 몇번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여기 살아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퍼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 뜰채를 이용해서 어른들을 잡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H라는 힘들이 센게 특징이죠? 잡아서 여기다 풀어주겠습니다. 루바망에 있는 고기를 다 펐죠. 밑에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부화통에 있는 이 치어, 이거 치어가 아니죠. 준수화가 됐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빼갖고, 바로.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애들 찡기지 않게. 갖고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여기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쉽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같이 놀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루바망 철거하겠습니다. 네, 물이 조금 떨어지니까 살짝 이렇게 놔뒀다가 털은 다음에 빼주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치어들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치어들 어떻게 할까요? 네, 치어들 남아있죠? 이럴 때에는 바가지를 이용해서 치어들 여기다 잡겠습니다. 치어들은 바가지가 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치어들을 받아서 제가 넣겠습니다. 어른들 잠시 여기 대기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펀지 뺐죠? 스펀지 여기 위로 올리십시오. 물에 담기지 않게요. 이 위는 스펀지 뒤에 치어들이 숨기도 하고요. 바닥으로 숨기도 합니다. 맞고 여과기를 틀지 않은 얘네들이 한쪽으로 쫙 모일 겁니다. 그때 뜰 체력에서 한 방에 받으십시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애들은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여기 모아놨고요. 치어들은 여기다 이렇게 쫙 모아놨습니다. 그럼 이 어른들 어떻게 할까요? 어른들 본어항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본어항에 하프블랙 블루죠. 본어항에 넣겠습니다. 살살살살 쭉. 바닥 너무 흘리지 않게요. 바닥재 막 휘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치어들을 건져서 본어와 부화통에 넣어보겠습니다. MA5죠?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되는 겁니다. 조그만. 이렇게 부화통 안에 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크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보기 좀 뭐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바깥에 다 나와 있죠? 준성어도 아직 바깥으로 다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루바방에서 여러 번 이렇게 부활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부활을 할 수 있다. 찾아가는 하늘을 봐 출장 방문 서비스 여러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하고 간지러운 거 제가 다 긁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